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성실하게 참여해 주세요. 교원 능력 평가는 왜 할까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은 수업과 학교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평가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수업을 받는 모든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에듀로를 검색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가운데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므로 학생 쪽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학교를 입력하기 위해 학교 찾기를 클릭합니다.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을 확인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본인 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자신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봅시다.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참여합시다. 설문 문항을 꼼꼼히 읽고 성실히 응답합시다.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내용은 적지 맙시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교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합시다. 한번 만족도 조사를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쓰던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려면 임시 저장을 누릅니다. 만족도 조사가 끝났다면 만족도 조사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방식대로 다른 선생님들도 차례로 평가하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주의할 점을 잘 생각하면서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